건강 이슈 살펴봅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내용 어떤 겁니까? 아토피, 건선, 화농성 한선염, 대표적인 이제 피부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치료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피부로 인한 고통만큼이나 정신적, 경제적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만성 피부질환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치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토피, 건선 등의 이 피부 질환은 병변 자체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사회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 또 학교생활 등의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이 피부 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벗어나 보도록 하시죠. 먼저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이죠. 아토피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질환입니까? 예, 많이들 알고 있는 이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매우 붉어지고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않는 만성, 습진성 질환이며 일종의 알레르기성 질환입니다. 피부 건조증과 심한 가려움증들이 이제 주요 증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증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이게 아토피 했을 때 영유아에게서 보이는 그 약간 가벼운 그런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정도로 가볍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사실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그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질환이라 이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뭐 수년 뒤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피부 아래의 염증은 무척 심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처럼 굉장히 건조한 날씨에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굉장히 그 고통이 더 가중된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을 가장 힘들어합니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가장 이제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이제 뭐 가을이나 겨울철처럼 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 등이 좀 심해져서 긁게 되고요. 피부에 긁인 상처와 그런 자국이 생기고 갈라지면서 결국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소침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생기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작용을 할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 소인, 면역학적 이상 및 피부 보호막의 이상이 그 상호작용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은 뭐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환경적 요인, 유전적 소인, 면역학적 이상 및 그 피부 보호막 등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뚜렷한 발병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연구를 통해서 계속 밝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 있다고요? 지난 6월 김수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피부과 교수는 미국 존스홉키스 병원 피부과와 공동 연구를 통해 총 5가지 화학물질의 체내 농도와 피부질환의 연관성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화장품이나 헤어 제품, 음식물 방부제로 흔히 사용하는 메틸파라벤의 체내 농도가 높을수록 피부 소양증 및 아토피 습진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치약이나 손 세정제에 사용되는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의 체내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아토피 습진의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청결 그리고 손 위생이 아토피 피부염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군요? 김수영 교수는 구강 청결과 손 위생이 피부 장벽이 깨진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를 막고 체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균형을 맞춰서 세균 감염을 줄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화장품, 헤어 제품, 개인 생활용품에 포함된 그런 방부제 성분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토피 습진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런 방부제에 과도한 노출에 대해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생에 있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있지만 방부제에 또 과다하게 노출되면 그건 위험하겠습니다. 아직 뭐 모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받기도 참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요? 그 아토피 피부염 환우들의 모임인 중증 아토피 연합회는 지난 9월 14일 그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을 맞이해서
피부염 환자, 아토피 피부염 환자 672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와 질환관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환자들의 유병 기간은 11년 이상이 40.5%로 가장 높았고, 3에서 7년이 20.1%, 7에서 10년이 15.6%, 1에서 3년이 1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증상 발생 후 의료 전문가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 미만인 43%로 비교적 이제 빨리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15.8%에 달했습니다. 질환의 중증도는 경증이 44.6%, 중등증이 26.3%, 중증이 1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그리고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를 했어요. 예, 그 조사 결과 환자들이 생각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목표는 1순위 응답 기준 가려움 완화가 이제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능한 빠르게 증상 개선이 20.5%, 증상 개선 효과의 장기적인 유지가 18.8%, 얼굴, 목등 노출 부위 피부 개선이 1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려움의 완화와 빠른 증상 개선 및 개선 효과의 장기적인 유지 등이 환자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질병이란 것이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충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짐작만 할 뿐이지. 이 가려움증도 가끔 가려운 것도 너무나 괴롭잖아요. 근데 아토피로 인한 병증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좀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질환 때문에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전반적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 과정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 외에 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가 22.5%,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가 19.8%,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는다가 이제 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뭐 공중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취업,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질환의 증상 및 치료에 따른 어려움에 더해서 그 외부로 보이는 병변으로 인해 사회경제활동과 대인관계 등에도 이제 많은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치료받는 것도 장기전이고, 그조차도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치료 비용도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뭐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도 이제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질환 관리와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가 35.9%, 매우 크다가 18%로 그 환자의 절반 이상인 53.9%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은 유병 기간과도 관계가 있었는데요. 1년 이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그 응답이 52.2%인데 반해 유병 기간이 11년 이상인 환자든 그런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71.7%로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 아토피 피부염이 장기적인 치료와 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는 점에서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네, 뭐 많은 아토피 피부 질환자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병변 때문에 학교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 뭐 대인관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치료도 장기간 또 해야 해서 이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서 잘 받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들려온 희소식이 또 있었어요. 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의 적정 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올해부터 그 산정특례 대상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을 확대했습니다. 그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자 그리고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률 인하를 통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확대로 중증 상병 코드가 분류돼 있지 않아서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역시 질병 코드를 이제 신설, 시행해서 산정 특례 질환에 포함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아토피 환자는 아니지만 중증에 해당하는 아토피 환자분들이 약제비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었군요. 뭐 의료비 부담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좀 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토피만큼이나 많은 편견에 또 맞서 싸워야 하는 또 다른 피부 질환입니다. 건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선은 어떤 질환입니까? 건선은 그 면역체계 이상이 원인으로 알려진 면역매개 염증성 질환입니다. 단순 피부 질환으로 인식되기 쉬운데 방치할 경우 그 염증이 전신 곳곳에 퍼지면서 피부 증상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상을 일으킵니다. 건선은 그 겉으로 보이는 피부 병변으로 인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좀 상당한 질환인데요. 홍반과 인설이 동시에 나타나는 병변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 활동할 때마다 하얀 각질들이 떨어져서 그 일반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기 십상입니다. 특히 이 건선 병변이 몸 전체 10% 이상을 덮는 중증 건선 환자들의 경우 누구보다 위생관리에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씻지 않고 다니는 비위생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거나 전염될 것 같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면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건선의 원인이 밝혀진 건가요? 건선은 그 발병 원인이 상당히 좀 복잡한 질환으로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 면역체계의 이상이 중요하게 이제 작용해 생기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각질 형성에 영향을 주는 특정 T 면역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과도하게 작용하면서 결국 이 각질이 겹겹이 이제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뭐 일련의 과정을 알고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건선 피부 증상은 실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피부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건선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 대사증후군 등 동반 질환 위험도 있어서 전신 질환의 이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건선은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닌 전신 질환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도 쉽지가 않겠어요. 예, 이 건선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고 이제 계속 악화와 호전이 반복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여러 번 좌절하고 결국 이 희망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세월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시도하다가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때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증상 호전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뭐 현재는 의학기술 발전으로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아져서요. 중증의 건선 환자라고 하더라도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그 건선에서 특이적으로 연관된 면역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생물학적 제재 치료제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실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치료에 효과적인 그런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건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희소식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은 치료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치료를 할 때 사실 아토피 피부염처럼 산정 특례 적용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좀 들어볼까요? 예, 중증 건선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되긴 하는데요. 그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중증 건선으로 진단받아서 3개월간의 전신 약물요법과 3개월간의 광선요법 등 두 종류의 전신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체포 면적 10% 이상, 건선 중증도 지수 점수가 10점 이상의 그런 임상 소견을 보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본인 부담률 10%로 고가의 생물학적 제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증 건선 질환자가 이 산정 특례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조건이 붙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관련 주제 선정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질환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예, 화농성 한선염은 실제 환자 수도 많지 않은 희귀 질환인데요.
여드름 학회에 따르면 그간 화농성 한센염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서 많은 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화농성 한센염의 실제 환자는 문헌 등에서 보고된 것보다 적은 그 1만 명 이하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서 살펴본 뭐 아토피 그리고 건선과 마찬가지로 병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특징이 있는 피부 질환인 거죠? 그 화농성 한센염은 염증성 피부 질환 중 심한 통증을 동반하거나 병이 만성적으로 지속해서 정서적 위축을 유발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주로 피부에 접히는 부위, 그러니까 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엉덩이 아래, 허벅지, 뭐 여성의 경우에는 가슴 아랫부분 등의 통증이 있거나 고름이 차이는 염증성 결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드름이나 종기처럼 보이지만 같은 부위에 자주 재발하고 자연적으로 낫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면서 점차 심해지는 경우 화농성 한센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그 심한 통증과 함께 고름으로 인한 분비물과 악취로 인해서 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고 대인관계 유지에도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네, 이 질환이요. 초기 증상이 여드름과 좀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방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치료 시기를 놓쳐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농성 한센염의 중증도가 다양해서 약한 여드름, 뭐 모낭염, 종기, 뭐 피지 홍낭종 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종기를 째서 농을 짜내는 처치만 반복하는 환자도 많아서 그 진단이 늦어지는 일이 좀 흔합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악화되면 통증과 함께 병변 부위가 넓어지고 종기가 터지면서 벌어진 그 피부가 잘 아물지 않아서 만성적인 궤양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피부 아래에서는 농양들끼리 이어져 그 터널 같은 길, 그런 농루관이 이제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건 그러면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이 밝혀져 있나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 뭐 세균 감염, 면역학적 이상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염증성 반응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또한 계속해서 또 연구가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화농성 한센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보나 치료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병변의 개수가 적은 경증이나 중등증의 경우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으므로 그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증일 때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이제 잘 조절되기도 하고 바르는 약으로 조절이 좀 잘 안 될 경우에는 항생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뭐 경증 그리고 중등증 환자의 상당수가 이런 1차 치료에 좋은 반응을 이제 보이는데요. 만약 1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여드름 치료제로 알려진 비타민 A 유도제나 뭐 생물학적 제제 같은 이런 새로운 치료제를 사용해 볼 수 있고 혹은 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만성 피부 질환에 대한 특징들 좀 살펴봤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질환 자체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지난 9월 대한피부과학회는 피부는 피부과 전문의에게라는 주제로 제19회 피부 건강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그 일환으로 최근 6개월 내 피부 문제로 병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학회에 따르면 국민 절반은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바로 내원하지 않고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지켜보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자가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10대에서 20대에서는 피부과 진료비용이 비쌀 것 같아서 피부질환은 쉽게 좋아지는 가벼운 병이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40대 이상에서는 피부과 약은 독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해 중장년층에서 피부과 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요거는 좀 심각하네요. 피부질환은 쉽게 좋아지는 가벼운 병이기 때문에 라는 인식 자체가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됐을까요? 사실 가벼운 병은 없거든요. 병은 병일 뿐이지.
가벼운 병은 없는데 이런 인식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발걸음을 병원으로 끌기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피부 질환 자체는 질병 초기에 진화를 시키면 치료를 받으면 이게 쉽게 나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아토피라든지 건선 이런 만성 피부 질환은 초기일지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 발병 시에는 반드시 피부과에 바로 내원해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상담과 진료를 받고 올바른 복용법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피부를 개선시키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도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피부과 전문의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1년간의 인턴 의사 기간을 마친 후에 피부과 전공이라는 4년간의 이제 피부과 전문 임상 수련 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피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피부 전문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와 피부과 의사는 다른 거네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거 저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예.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 병원으로 알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후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약 70% 이상의 응답자가 병원 간판의 표기로 인한 오해를 이유로 이제 들었는데요. 그 일부 비전문의 병원에서 간판에 진료 과목이라는 글씨를 누락하거나 뭐 진료 과목이라는 글씨가 눈에 잘 띄지 않게 간판을 제작해 환자들에게 피부과 전문의 병원인 듯한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전문의 병원에서 피부과를 간판에 표기할 때는 땡땡땡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로 이제 기술해야 하고 피부과의 글씨 크기는 상호 크기의 2분의 1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반면 이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의 간판은 땡땡 피부과 의원으로 표기하고 있고 빨간색 바탕의 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피부과 전문의라고 쓰여 있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입구에서는 대한피부과의사회 인증 마켓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의사의 양력,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통해서도 전문의 병원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피부 질환 자체가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받고 치료받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병원 간판만으로 전문의 그리고 비전문의 그 병원 자체를 구분하는 건 사실은 좀 헷갈렸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는 좀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는 피부과 의원이라고 표기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우 나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간판 말고 그 입구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라는 인증마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우 난 이것도 헷갈려 하신다면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지 양념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소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